We start off tomorrow night at a catch weight bout 50.5 kilos. 연거스 31kg 대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가운데 로드FC 37대회 더블엑스 대회 개최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1경기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요. 왕시안지. 아무래도 이 더블엑스 대회가 여성 선수들만 치러지는 첫 대회, 그것도 첫 경기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또 만들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시안지 중국 선수입니다. 왕시안지의 선수는 50.6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샹제왕 weighs in at 50.6kg at a pass. 50.5kg 계약 체중 and 경기에서 next up to the scale, her opponent out of the red corner, Yun Ha Hong. 자, 홍윤하 선수, KG의 악녀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로드FC 센트럴 리그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로드FC에 이제 데뷔하게 됐는데요. 홍윤하 선수는 50.7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윤하 홍 weighs in at 50.7kg at a pass. 자, 계약 체중으로서 펼쳐지게 되는 홍윤하와 왕시안지의 경기가 로드FC 37 더블엑스 대회 첫 번째 경기입니다. 포즈를 취해 보이는 두 선수. 자, 주짓수 수련 경험이 풍부한 홍윤하 선수의 또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로드FC 더블엑스는 모든 선수 여러분들의 출전 선수 소감을 갖추고 있는 들어보는 선수입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선수의 대회 출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은 강선남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출전 먼저 왕시안지의 선수부터 마무리 발표一下 참사의 감언. 很开心参加这次比赛. 이번 대회 참가할 수 있어 정말로 기쁩니다. 表示一下你今天有什么打算，或者是比赛的时候想表现出什么样的战力？ 主要是以战力吧，然后希望在比赛中发挥出自己在平时训练中的水平。 저는 입식을 중심으로 해서 평시에 훈련했던 발을 모두 경기에 쏟아붓겠습니다. 이어서 홍윤하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타 MMA 소속 홍윤하입니다. 우선 더블엑스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영광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很高兴参加这个比赛，然后在比赛当中我会发挥最大的自己的优势，打赢这个比赛。 홍윤하 선수의 이야기까지. 예, 양 선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And next up, ladies and gentlemen, is the RoadFC straw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to the scale, out of the blue corner, Shiho Harada. 하라다 시호 선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또 헤어 컬러. 코스튬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라다 시호. 하라다 시호 선수는 51.7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시호 하라다 weighs in at 51.7kg at a pass. 스트로크배에서 And next up to the scale, her opponent out of the red corner, Yuri Shim. 심유리 선수, 무에타이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 상당히 또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로드FC 센트럴 리그에서는 이미 그 실력을 뽐냈던 심유리. 심유리 선수는 52.1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유리 심 weighs in at 52.1kg. 개최 통과했습니다. 심유리 대 하라다 시호. 각각 무에타이와 킥복싱 베이스를 갖고 있는 두 선수의 MMA 데뷔 경기가 되겠습니다. 제 2경기 한일전입니다. 심유리와 하라다 시호.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킥펀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경기. 네, 마찬가지로 양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다 시호 선수, 이만의 감상을 전해주세요.
하라다 시호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만. 연습してきたことをやるだけです. 자, 연습해 온 것을 실행할 뿐입니다. 이어서 심유리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팀 지니어스의 심유리입니다. 일단 로드FC WX에 출전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대가 타격을 주로 한다고 들었는데 타격은 저도 자신 있고 제 실력이 한 수위라는 거 보여드리고 내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드FC WX의 메인이 되게 嬉しいです. それと 타격기가 전문이라고 들었는데 僕の 타격기の方が上だと 타격 지니어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 양 선수 모두 고생해 주셨습니다.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터로서 강력한 타격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자, MMA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Moving right along, ladies and gentlemen, to the RODFC strawweight division at RODFC XX. Introducing first to the scale out of the blue corner, Nadia Denisova. 있습니다. 제 3경기, 나탈리아 데니소바, 러시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타격 그라운드 양쪽에 모두 강점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나탈리아 선수는 51.9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Natalia Denisova weighs in at 51.9 kilos at a pass. 51.9kg 개체 통과했고요. 포즈를 다시 한번 취해보고 있습니다. And her opponent making her way to the scale out of the red corner, Emi Fujino. Fujino Emi 선수입니다. 29전의 베테랑 파이터. 후지노 에미, 일본의 격투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선수고요. 후지노 에미 선수는 52.3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에미 후지노 52.3kg at a pass. 나란히 개체 통과한 두 선수 포즈를 취해 보이고 있습니다. 후치도 에미는 오소독스, 나탈리아 데니소바는 사우스포.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 경기 포즈 취해 보이는 두 선수. 나이가 무려 10살 차 데니소바가 젊은 선수인데요. 과연 데니소바의 택이냐, 후치도 에미의 관록이냐. 예, 마찬가지로 양 선수의 대회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나탈리아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talia, please share your feelings with us right now. I'm very glad to be here in Korea. I like this country very much. So I think this fight will be very beautiful for all who will watch it. So it's a great challenge for me. So I want to do my best. See you on Road FC. 저는 이 나라를 참 좋아하고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로드 FC에 오는 것은 저에겐 큰 도전입니다. 열심히 싸울 테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예, 후지노 에미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코치 오치다이 다세. 로드 FC에 女子だけの WX가 立ち上がって とても 嬉しいです. 立ち上がり立ち上げにふさわしい盛り上がる試合をして女子の対女子の MMA が面白いってことを韓国の皆さんそして世界の皆さんにもっと見てもらいたいです. 여성 부 경기가 신설돼서 아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서 아주 좋은 시합을 해서 여성부 시합도 남성 못지않게 재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 선수 모두 고생해 주셨습니다. 예,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지노 에미와 나탈리아 데니소바의 출전 소감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가 이어서 바로 개최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Next up, ladies and gentlemen, is the Road FC Atom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to the scale, out of the blue corner, Hana Date. 일본의 하나 데이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로드 FC 32대회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하나 데이트 선수는 47.5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Hana Date weighs in at 47.5 kilos at a pass. 47.5kg으로 개체 통과한 Hana Date. And her opponent making her way to the scale out of the red corner, Sohee Lim. 야, 임소희 선수가 개체 행사에 요즘 유행하는 코스튬을 선보이면서 등장했습니다. 꼬마 늑대라는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이 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임소희. 임소희 선수는 48.3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Suicide Squad Sohee Lim weighs in at 48.3 kilos at a pass. 한일 전 하나 데이트와의 맞대결. 두 선수 모두 이 타격을 즐기는 성향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네, 임소희 선수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포즈까지 취해 보이고요. 아톰급으로 펼쳐지는 경기 준비를 마친 두 선수입니다. 임소희 대 하나데이트. 자, 팬들이 원하는 재밌는 경기. 예,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 양 선수의 대회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데이트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듣겠습니다. 팀데이트 소속의 하나데이트입니다. 로드 FC 女子のベルトが創設され、とても大きな目標ができました。 今回はベルトを目標に一戦一戦を大切にアグレッシブに戦います。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로드 FC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어 기쁩니다. 제 목표는 한승 한승을 열심히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임소희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슈공주 임소희입니다. 제가 데뷔 전 때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하셔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경기 보시면 데뷔 전 때 모습 다 지워드리고 앞으로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경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 선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복장도 컨셉도 독특한데 멋진 포즈 한번 취하시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을 마인이 맞다 포즈 오네가이시마스. 네, 두 선수의 포즈를 한 번 더 요청했을 예. 만큼 오늘 신경 쓰고 개체량 고생하셨 임했던 임소희 자리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출전 선수들까지 만나봤습니다. And next up, ladies and gentlemen, is a Road FC catchweight at 49.5 kilos. Introducing first to the scale, out of the blue corner, Na Young Park. 박나영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5경기 출전하는 박나영 선수. 로드 FC 센트럴 리그와 어택 리그에서 2승 1무 1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킥복싱 베이스의 선수입니다. 박나영 선수는 49.7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Na Young Park weighs in at 49.7 kilos at a pass. 49.7kg. And her opponent making her way to the scale out of the red corner, Jung Yun Park. 박정은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박정은 선수. 박정은 선수는 49.5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Jung Eun Park weighs in at 49.5 kilos at a pass. 49.5kg 통과한 박정은. 두 선수가 캐치웨이 계약 체중 매치에서 개체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박정은 대 박나영 국내 선수끼리의 대결입니다. 최초의 박정은 선수의 상대는 사실 타국 선수였는데 중간에 좀 선수가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박나영이 예, 마찬가지로 양 선수의 대회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나영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즘 소속의 순천 프리즘 소속 박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데뷔전을 하게 됐는데요. 많이 떨리지만 내일 링 위에서 고등학생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정은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꼬마늑대 박정은입니다. 먼저 며칠 안 남겨두고 오퍼 수락해주신 박나영 선수 참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여자 격투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로드FC가 앞장서서 여자 격투기를 발전시키는 데에 소속 선수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가 지금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발전되려면 멋진 경기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멋진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선수 모두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은 선수가 또 And next up, ladies and gentlemen, is another Road FC catchweight at 46.5 kilos. Introducing first to the scale out of the blue corner, Satoko Shinashi. 제6경기, 시나시 사토코 선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또 많은 경력을 보여줬었던 선수고요. 무려 17년 동안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을 했던 시나시 사토코 선수는 43.4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Satoko Shinashi weighs in at 43.4 kilos at a pass. And her opponent making her way to the scale out of the red corner, Yeji Lee. 이예지 선수. 유도협회 장기 1위, 도민체전 1위, 킥복싱에서도 승리의 전적을 갖고 있는 여고생 파이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로드FC 29대회에서 시모마키세 나츠키 선수에게 승리를 했던 이예지. 또 하나데이트를 상대로도 3점승을 거뒀던 선수인데요. 이예지 선수는 46.8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Yeji Lee weighs in at 46.8 kilos at a pass. 46.8kg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이예지. 자, 그러면서 시나시 사토코와의 신구 맞대결 이어지게 됩니다. 46.8kg, 43.4kg. 개체를 뭐 상당히 여유 있게 지금 극복한 두 선수인데요. 시나시 사토코와 이예지. 이예지가 이번엔 일본의 또 베테랑 파이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최근에 시나시 사토코 역시 굉장히 전적이 좋습니다. 다전을 펼치면서 예, 마찬가지로 양 선수의 대회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시 사토코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시 사토코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만의 관심을 もう少しだけ お願いします. 즈토마테이타 한국での 시아이가 야또 아리마스. しっかり 1번 같이 시대 次に 繋げ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한국 시합을 뛰게 됐습니다. 기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예지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고생 파이터 이예지입니다. 제가 데뷔전을 치른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동안의 여러 경기를 치러 오면서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합에서 제대로 복수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まだ足りないけど練習してきました。復習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강한 또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하시 사토코와 이예지의 맞대결.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we bring to the scale the Road FC XX Flyweight main event for tomorrow night. Introducing first, out of the blue corner, Emiko Raika. Road FC 37 XX 대회의 메인 이벤트. 치르는 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카 에미코입니다. 복싱 챔피언을 역임했던 라이카 에미코. 이번 로드 FC 37 대회의 메인 이벤트가 됐습니다. 라이카 에미코 선수는 57.3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Emiko Raika weighs in at 57.3kg at a pass. 57.3kg으로 개체를 And her opponent making her way to the scale out of the red corner, Jin-hee Kang. 자 그리고 한국의 강진희 선수. 여자 권아솔이라는 별칭까지 붙어있는 선수인데요. 자, 작년에 권아솔이 사스키 신지를 꺾은 것처럼 자신 역시 라이카 에미코를 꺾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던 강진희. 강진희 선수는 57.4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Jin-hee Kang weighs in at 57.4kg at a pass. 자, 57.4kg으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강진희. 지금 네. 강진희 대 라이카 에미코의 개체 행사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단호한 표정을 보여주는 라이카 에미코. 그리고 강진희. 사실 지난해 11월 딥 주얼스에서 두 선수는 맞붙었습니다. 강진희가 라이카 에미코와 싸워서 판정패했는데 결코 밀리지 않는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양 선수의 대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여러분들께서 라이카 에미코 선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입니다. 예전에 두 분이 한번 경기를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감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예. 라이카 에미코 선수, 이마노 감상을 전해 주세요. 아시타와 스고이 타노시미니 시테이마스. 카메하메하 다시테 붓토바소 토 모테마스. 내일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에너지파로 부셔 버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진희 선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보다 못생긴 선수를 만나는 게 되게 드문데 그런 선수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내일 상대방 얼굴보다 제 얼굴로 상대방 주먹을 부셔버리겠습니다. 지분より 부사이코와 見てないけど 지분의 顔で 君の 拳を 붙つけたいです. 예, 우리 강진희 선수가 지난번에 대회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좀 앙금이 남아있고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메인 이벤트이자 리벤지 매치 경기입니다. 양 선수에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예. 네, 강진희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카 에미코와